여기에는 지금 그 우리 그 대표님 여기서 몇월 달에 파종했죠, 마늘을 정식? 8월 20일 날 파종했어요. 8월 20일 날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속효성을 100평에 6% 썼기 때문에 이 시량이 높아서 중단을 지금 이 시량이 지금 보면 수분 99.9%에 이 시량이 2.46 온도 27도 6분 되는데 그럼 요 자리 코너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 자리 요리 가쪽으로 계속 녹아가 없어지죠. 마늘이 여기 녹아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완효성을 쓰라 그런 거예요. 녹아버려. 이제 제가 완효성 강의한 거 내용이 자 이게 힘없이 녹아나가는 것들 그렇게 뿌리가 발생을 못해요. 근데 예, 그쵸. 저쪽 안쪽 저기는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푸른 데 있잖아요. 저기는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코너 자리에 여기에 많이 녹아버려. 여기 집중적으로 뒤로 살포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일시가 2.4 돼 버리니까 높아버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시가 몇 나와야 정상입니다. 가을에 그 이시량이 1.8. 1.8. 예. 1.8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완효성은 0.3을 계산하면 돼요. 완효성을 삼으려면, 지금 이 속효성은 0.8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시가 높다는 거예요. 그, 비료 피해로 인해서 뿌리가 삭아버렸죠. 여긴 듬성듬성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예.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예.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재파종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많이 썩었어요. 물이 너무 많아요. 심어도 계속 죽어요. 여기는. 근데 물이 같이 차더라도 비분이 없는데 저쪽엔 또 괜찮잖아요. 비분이 없는데. 저쪽은 예. 아직 멀칭을 안 했고, 저쪽은 주화예요. 예. 주화. 그 지금 비닐 멀칭 현자리 있으니까 좀 새파란. 저쪽은 안 했어요. 멀칭 현자리 저기. 현자리 끝까지 새파란 하얀데. 예, 하얀데는 헌데고 하얗지 않은데는 아직 안 했어요. 하얀데 저기 새파란 데가 있잖아요. 예. 비닐 까는데. 저기는 이시가 낮아요. 이 코너 때문에 여기 이시가 높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시량이 높아서 이렇게 녹아버린 거예요. 물이 차서 이쪽만 찼지 이쪽 찬 건 아니거든요. 이쪽에는. 예, 그게 이쪽 가에만 찼는데 여기는 물에 의해서 일부 손실이 갔다 치더라도 여기는 물이 안 찬 자리도 훑어지고 젖지 낮은데도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비료 값이 높았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부진하잖아요. 그럼 비료가 여기는 집중적으로 속효성 비료가 많이 뿌려졌다. 그래서 정식 단계의 비료에 대한 부분이 여실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완효성 비료를 열악한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속효성하고 완효성을 100평에 몇 포 뿌리면 좋아요? 4개에서 6포까지 써라 그래요. 그건 약 0.2에서 0.3이 나오는데 0.3이 잘 안 나와요. 한 포가. 6개 쓰더라도 0.2에 나온 것 같으면 61.2밖에 안 되겠죠. 6개 써도. 예, 완효성이 그만한 효과가 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료는 다음에는 또 그게 효과가 나와요. 겨울에는 또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럼 지금 이제 속효성을 쓰고 나면 겨울에 비료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눈 왔을 때 눈 위에다가 비료하면 돼요. 예, 눈 위에 비료하면 참 좋아요. 같이 녹으면서 쓰면 돼요. 그렇죠. 눈 위에 녹으면 비료가 직립으로 들어가요. 근데 눈이 녹아버리고 나면 이게 약간 옴탁옴탁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비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요. 이 비닐 각도 때문에. 눈 위에 비료하면 장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늘에 눈 위에 비료하는 게 그 서산이나 당진이나 예산이나 저쪽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제주도에도 여기 대전 쪽에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눈 위에 비료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예. 그 가을에 우리가 심을 때 속효성을 줬다면 봄 되면 비료 양이 적은데 눈 위에다가 비료를 해버리면 100평당 눈이 많이 왔을 때는 3포까지 있을 수 있어요. 서산에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100평당에 뭐 한 포 주는 거는 편안하게 줘도 돼요. 그러면 이식값이 올라가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가을에 속효성으로 이렇게 과하게 비료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거 피부 덮기 전에 예. 비료를 100평에 두 포 정도 그럼
심을 때 여섯 번 주고 100평에 또 주면 주면 벌써 8개 들어갔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장애로 발생해요. 인식값이 높아서. 지금 2.4라는 건 장애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눈에 줘도 충분한데 지금은 지금은 염면시비라고 잎을 살을 찌우가 지금 비료를 먹게 만드는 게 잘하는 거지. 거기에다가 또 추비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더 뿌리가 못 내리고 더 그 장애가 일어난다. 비료 과다라서. 인식이 너무 높아서 지금 소화를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보면 생장점이 말라요. 비료가 과하면 지상부가 더 나빠져요. 이렇게 고사되어 버리죠. 이렇게 내려앉아 버려요. 이게 비료 과다에 생장점이 녹아 내려앉죠. 그럼 이런 놈들이 그 뿌리는 안 빠진다는 소리는 요게 비료가 여기서 장애 일어나요. 잎에서. 그래서 비료를 못 쓰게 하는 거는 잎이 녹아 내려앉게 되면 뿌리도 만들어졌다가 뿌리도 상해. 이렇게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깊이가 6개 들어갔으면 추비는 2개는 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과유 불급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회장님 댁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죽는 게 일어나고 있죠. 부분 부분 죽는다는 거죠. 그건 뭐냐, 잎이 비료가 짧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잎에 그 쿨러를 돌려가지고 물을 뿌리면 되겠죠. 물을 자주 자주 살금살금 뿌리죠. 지금 수분이 많잖아요, 땅에. 수분은 많은 거하고 잎에 함수량을 늘리지 않으면 장애가 일어나죠. 그 장애를 예, 그렇지. 잎에 물을 뿌려서 잎에 비분 과다를 풀어줘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특기 달리할 방법. 물을 많이 주는 방법은 아니고 조금씩 조금. 그렇죠. 잎에다가 물을 뿌려서 잎에 영양소를 풀어줘야 돼요. 그렇죠. 다음에라도 이렇게 과한 거는 좋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